예, 먼저 이렇게 이화여대 제26회 교수학술제에서 제 연구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육군사관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전 군인은 아니고 육군사관학교에서 지금 민간 교수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전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코넬대학교 철학과에서 윤리학 정치철학 분야로 첫 번째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미국 로체스터대학교 정치학과에서 게임이론 사회적 선택이론 분야로 두 번째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지금 현재 육군사관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를 마치게 되면 일본 와세다대학교 정경학부에서 이제 근무를 시작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를 제가 해드릴 논문의 제목은 The Impossibility of Liberal Rights in a Diverse World인데 이게 아까 제가 번역을 한 것처럼 다원화된 사회에서 자유주의적 권리의 작동 불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선택이론적 뭐 분석이라고 했나요? 고찰이라고 했나요? 아무튼 그런 제목의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지금 Economics and Philosophy라고 SSCI에 등재된 그 저널에 아직 권과 호는 아직 지정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온라인상으로 사전 출판이 된 이제 논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정치 철학자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되는 이제 존 롤즈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필연적으로 다원주의 사회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정치 철학자들은 이런 다원주의가 어떤 민주주의적 질서 또는 정치적 안정성에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영향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철학적 논의들이 해왔었는데요. 이 최근에 이제 가우스 교수님과 그리고 멀든 교수님이 이렇게 출판하신 그두 책을 통해서 이제 정치 철학자들은 그 다원주의 중에서도 어떤 특수한 어떤 다원주의에 관심을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그 perspectival diversity라고 그러는데 그걸 관점의 다원성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이게 어떤 종류의 다원성이냐면 기본적으로 동일한 어떤 사회적 현실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에 의해서 전혀 상이한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인식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종류의 다원주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의 다원성이 이제 존재를 할 경우 이제 문제가 될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모든 시민들이 사회 정의의 원칙들에 대하여 원리적으로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관점의 다원성이 존재할 경우 여전히 해소될 수 없는 사회적 갈등이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과 있어서 여기서 해도 되나요? 그냥 예, 제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점의 다원성이 이제 정확히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약간 그 그림에 의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텐데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어떤 3차원 공간 상에서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어떤 객관적인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를 바라보고 있는 어떤 시점 혹은 관점이 상이한 시점이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객관적인 어떤 물체를 바라보는 어떤 시점 또는 관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물체가 이제 사각형으로 네모로 관찰되기도 하고 동그라미로 관찰되기도 하고 이제 세모로 관찰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관점의 다원성이 있을 때 이제 동일한 어떤 사회적 현실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굉장히 상이한 방식으로 이렇게 인식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그림이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처럼 이제 사회에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관점 또는 세계관 또는 시점이 존재를 할때 그런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과연 우리의 자유주의적 권리 체계는 제대로 작동할 수가 있는가라는 것이 제가 이 논문에서 한번 탐구해 보고자 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주의적 권리라는 것이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 권리, 누군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해석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이제 그 상식적인 수준에서 직관적으로 어떠한 그 의미를 파악하게 되었을 때, 누군가 자유주의적 권리를 가졌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그 자신의 어떤 사생활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어떠한 그 권한 또는 배타적인 권력,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그 능력과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어떤 색깔의 티셔츠를 입을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저한테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옷을 입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어떤 영화를 볼지 또 누가 결혼할지처럼 그 각자 이제 다른 사람의 어떤 선호가 아니라 자신의 선호에 의해서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사적인 영역이 있고 그 사적인 영역 하에서는 자기가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자유주의적 권리를 해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유주의적 권리 체계가 올바르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어떤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 권리가 자신의 어떤 사생활 영역을 자신이 그 컨트롤할 수 있는 이제 배타적인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해석되었을 때 그러한 사생활 영역이 정확하게 무엇이냐, 어디까지가 나의 사생활 영역이고 이 어디까지가 벗어났을 때 나의 사생활이 아닌 타인의 사생활 영역이냐라는 것에 대한 어떠한 사생활 영역에 대한 공적인 구분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동의를 하지 않고 이 부분은 나의 사생활 영역이고 근데 그 부분이 다른 이제 개인에 의해서 그건 나의 사생활 영역이기도 한다면 그런 이제 자유주의적 권리의 올바른 실현의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어떤 사회적 대안이 실제로 실현이 되었을 때 그 사회적 그 대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론적 지위에 관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역사상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제 논쟁 중에 이제 과연 산모들한테 그 임신 중절, 그러니까 태아를 낙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가 지금도 아직 해결되지 않는 굉장한 그 첨예한 도덕적 그 딜레마 또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문제 그런 양쪽 진영에서 그러한 권리가 있다 없다라고 주장이 되고 그러한 그 갈등이 이제 해소가 되지 않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그 근원을 이제 따져보게 되었을 때는 결국엔 태아가 가지고 있는 존재론적 지위에 대한 양 진영 간의 어떤 해석의 차이, 어떤 그리고 관점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태를 허용, 과연 이제 태아는 단순한 세포냐 또는 온전한 타인과 마찬가지로 온전한 권리를 가진 온전한 성인이냐라고 해석하는 거냐에 따라서 이제 낙태라는 그 행위 자체가 그게 단순한 세포의 제거로 해석이 될지 아니면 살인으로 해석이 될지 에 따라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관점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 관점이 다원화되어 있는 그 사회에서는 이 두 가지 조건들을 이제 자유주의적 권리 체계가 올바로 작동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이 두 가지 그 조건들이 제대로 충족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좀 더 약간 구체적인 사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점의 다원주의가 어떻게 권리 체계의 어떠한 작동에 방해 또는 어떠한 그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래서 포르노그래피, 그러니까 흔히 뭐 야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야동의 어떠한 뭐라고 해야 되지? 향유? 말이 이상한데 그거에 관련된 어떠한 그 한번 논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두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철수와 영희가 있는데 두 사람 모두 이제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각자가 자신의 사생활 영역에서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에 두 사람들 모두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어요. 동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철수는 그 취미가 여가 시간에 이제 야동을 보는 거예요. 야동을 보는 거 그것을 좋아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여가 시간에 이제 야동을 즐기는 것은 자신의 사적인 영역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로서 누구에도 피해를 주지 않는 행동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영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포르노그래피 야동을 보는 행위 자체가 가부장적 사회 질서를 공고히 하고 그 여성들에 대한 어떤 성적 대상화를 확산시킴으로써 모든 여성들에게 피해를 주는 반드시 금지시켜야 되는 그런 행위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철수와 영희 어떠한 그 여가 시간에 포르노그래피를 그 보냐 안 보는 그 보는 그 행위에 대해서 철수와 영희가 굉장히 상이한 관점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와 같은 어떤 관점의 충돌로 인해서 앞서 얘기한 두 가지 조건들이 제대로 충족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그 철수와 영희는 어디까지가 사생활 그러니까 보호되어야 될 사생활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국가가 나서서 통제를 할 수 있는 영역인지에 대한 지금 의견의 불일치를 보이고 있고 아울러 포르노그래피를 보고 있는 그 행위 자체가 이제 철수에 대한 해석도 다르죠. 이제 철수 입장에서는 그건 자신의 어떤 패스타임으로 여가 시간에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러한 행위로 보는 반면에 이제 영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다른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행위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이게 바로 철수와 영희가 가진 관점의 차이에서 나오게 되는 동일한 어떤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상이한 해석 그리고 양립 가능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철수와 영희는 모든 개인들에게는 사적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에
원론적으로 동의를 하고는 있지만 사람들이 여가 시간에 포르노그래피를 즐길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 불일치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경우에 과연 사람들한테 포르노그래피를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되냐 안 돼야 되냐라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발표를 해드릴 이제 논문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관점의 다원주의가 어떤 자유주의적 권리 체계를 사회 정책적으로 실현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지에 대해서 사회적 선택 이론적 이제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자유주의적 권리에 대한 기존의 이제 그 사회적 선택 이론가들이 제시한 센이나 기바드와 같은 고전적인 사회적 선택 이론의 모형들을 바탕으로 그 모형을 좀 더 확장을 하게 될 관점의 다원성을 이제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모형을 확장해서 한번 그 기존의 어떤 자유주의적 권리 체계에 대한 사회적 선택 이론적 모형에서 관점의 다원성이 추가되었을 때 어떠한 이제 결과들이 도출되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사회적 선택 이론에서 보면 자유주의적 권리를 해석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형식적으로 엄밀하게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사회적 선택 이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유주의적 권리는 다음과 같이 해석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 대안 두 대안 X와 Y가 있을 때 이때 개인 I가 이 두 대안에 대해서 자유주의적 권리를 가졌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개인 I가 이 두 대안 중에 X를 Y보다 강하게 선호하고 그래서 보통 이걸 기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인 I가 X를 Y보다 strictly prefer한다. prefer 그렇게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기호로 이걸 표현하고 X가 사회적으로 실현이 가능하다면 사회가 절대로 Y를 개인의 의사에 반해서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떠한 X보다 Y를 강하게 선호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나의 의사에 반해서 사회가 X를 실현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Y를 대신 저의 의사에 반해서 실현시키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파워가 나한테 있다. 그런 거부권이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것을 두고 일본의 경제학자 스즈무라 같은 경우에 자유주의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선호 의존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사례를 통해서 한번 이게 갑자기 애니메이션이 다 죽은 것 같은데 그냥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신의 티셔츠를 색깔을 고를 수 있는 권리의 사례를 보면 이제 다시 철수와 영희가 있는데 이제 실현 가능한 사회적 대안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게요. A와 B가 있는데 A 같은 경우에 철수의 티셔츠 색깔을 지칭하고 B 같은 경우에 영희의 티셔츠 색깔을 지칭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그럼 실현 가능한 지금 사회적 대안들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쳤을 때 그러니까 영희는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있고 첫 번째 사회적 대안에서는 철수가 파란색 티셔츠를 입고 두 번째 사회적 대안에서는 철수가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있는 그 두 가지 사회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이 있을 때 철수가 자신의 티셔츠 색깔을 고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 철수가 이 두 대안 그러니까 파란색을 입고 있는 그 상태를 빨간색을 입고 있는 상태보다 강하게 선호하고 파란색이 사회적으로 실현 가능하다면 빨간색을 입고 있는 그러니까 철수가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있는 사회적 대안이 사회적으로 선택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철수는 자기가 빨간색 티셔츠를 입기 싫다면 그걸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누군가 입게 만드는 그 사회적 대안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배타적인 권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각각 애니메이션이 다 죽어서 아마 이해하기가 더 복잡해질 보기가 더 복잡해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와 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그 자유주의 권리 체계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모형을 한번 제가 제시를 할게요. 일단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어떠한 임의의 자연수 N이에요. 임의의 자연수. 임의의 자연수 이게 사회를 구성하는 각 개인들의 집합이라고 해요. 그리고 총 N명의 N은 임의의 자연수가 될 수 있고 N명의 개인들로 이루어진 사회가 있어요. 사회가 있고 상상 가능한 모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실현 가능한 모든 사회적 대안들의 집합을 X라고 했을 때 그냥 X, Y, Z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때 각 개인 I의 사생활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들의 집합을 이제 X 그 I, X I라는 이게 뭐냐면 이제 개인 I의 사생활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들에 대한 디스크립션이 담겨 있는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각 개인 I 그러니까
1부터 n까지의 개인들 중에서 개인 i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함수를 정의할 건데, 이제 파이 i라고 하는데, 파이 i라는 함수를 우리는 개인의 관점이라고 말할 겁니다. 관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회적으로 실현한 각각의 개인 사회적 대안들에 대해서, 이를테면 x에 대해서 개인 i가 그 자신의 관점에서 그거를 관찰해서 결국에는 각각의 개인들의 사생활 영역에서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 해석으로, 그러니까 각각의 사회적 대안들이 들어가서 이 함수에 의해서 각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어떠한 목록, 어떤 디스크립션의 어떤 리스트에 대, 그거 함수, 그러니까 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점이라는 게 뭐냐면 사회적 대안을 딱 보고 나서 그 사회적 대안이 각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를 이렇게 뱉어내 주는 그런 것을 개인의 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각각의 실현 가능한 사회적 대안 X에 대해서 이제 편의상 이게 뭐냐면 개인 I의 관점에서 바라본 X 사회적 대안 X라는 뜻이에요. 개인 I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적 대안 X를 그냥 X 이게 I 위쪽에 I가 붙어 있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냥 편의상. 그래서 xi는 개인의 i의 특수한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적 대안 x를 지칭을 하는데, 만약 여기 xi와 xj가 서로 같지 않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동일한 어떤 사회적 대안 x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개인 i와 개인 j가 각자의 관점 그 관점에 입각해서 사회적 대안 x를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xi가 xj와 동일하다. 같다. 이 경우에는 개인 i와 개인 j가 사회적 대안 x를 서로 동일한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이성, 이거 좀 이성애자와 이제 동성애자에 관련된 어떤 사례를 통해서 관점의 어떤 다원성, 이 모형화에서 이거를 어떻게 지금 그 형식화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A와 B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때 A는 이성애자이고 B는 동성애자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여기서 사회적으로 실현 가능한 사회적 대안들의 집합이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이에요. 여기서 뭐냐면 어떤 사회적 대안이 있을 때 여기서 첫 항에 두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인데, 첫 항에 M이 나온다는 것은 A가 성별이 다른 누군가와 결혼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제 두 번째 항에 M이 나오는 것은 B가 성별이 같은, 왜냐하면 동성애자니까 성별이 같은 누군가와 결혼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제 첫째 항 혹은 둘째 항에 N이 나온 것은 A 혹은 B가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지금 실현 가능한 네 개의 대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A와 B가 각자 자신이 선호하는 성별의 사람과 결혼하고 있는 상태. A는 결혼했지만 B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 A는 결혼하지 않았지만 B는 결혼한 상태. 그리고 A와 B가 서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 이때 이성애자인 A는 성별이 같은 누군가와 결혼한 상태로 결혼한 상태라고 인식을 하네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그럼 개인 A의 관점을 봤을 때 개인 A는 MM이라는 사회적 상태와 MN이라는 상태. 즉, 그러니까 그러니까 B가 동성애자인 개인 B가 동성인 어떠한 사람과 결혼한 상태와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동일하다고 인식을 해요.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은 거니까. 둘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NM과 NN을 NN으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개인 A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동성인 누군가와 결혼한 건 결혼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에 반해서 이제 동성애자인 B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각각의 이제 사회적 대안들을 개별화시켜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MM에 대한 개인 I, 그러니까 MM을 바라본 A의 관점에서 바라본 MM과 B의 관점에서 바라본 MM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A의 관점에서 바라본 NM과 B의 관점에서 바라본 NM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관점이 다원성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예. 그럼 잠깐. 예? 예, 근데 이거 말로 설명을 하기가 이해했어요. 예. 근데 이해했어요. 저는 예.
사실 애초에 발표 전부터 굉장히 우려스러웠는데 다른 아무튼간에 그 XI 이게 뭐냐면 개인 I의 관점에서 바라본 모든 사회적 대안들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각 개인 I는 어떤 것을 가정할 거냐면 기본적으로 완비적이고 이행적인 약한 선호 관계를 I를 형성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실현 가능한 그 대안들의 집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개인 아이가 그 선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더 좋고 좋지 않은 거. 이때 선호가 완비적이라는 거는 어떤 이미의 두 사회적 대안 X, Y가 있을 때 그 개인 아이는 X를 Y보다 약하게 선호하거나 Y를 X보다 약하게 선호하거나 그 쉽게 말해가지고 어떠한 선호가 완비적이라는 거는 개인 아이의 관점에서 봤을 때 비교가 불가능한 두 사회적 대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 개인의 선호가 이행적이라는 것은 이미의 사회적 대안 X, Y, Z가 있을 때 만약에 개인 아이가 X를 Y보다 약하게 선호하고 Y를 Z보다 약하게 선호한다면 X를 Z보다 약하게 선호해야 된다. 이게 기본적으로 의사결정이론, Decision Theory에서 기본적으로 스탠다드하게 가정하고 있는 개인의 선호에 대한 기본 특성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뭐 이 표시가 뭐냐면 이게 약한 선호를 의미하는데 모든 사회적 대안 X, Y, 그러니까 개인 I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적 대안, 모든 사회적 대안 X, Y에 대해서 개인 I는 자기가 바라본 X를 자신이 바라본 Y보다 약하게 선호한다. 이게 아까 P일 경우에는 강하게 선호한다. 이거는 Y는 약하게 선호. 약하게 선호한다는 게 뭐냐면 강하게 선호하거나 무차별하게 느낀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이걸 기본적인 어떤 선호 관계를 바탕으로 개인 아이의 강한 선호 관계와 무차별 관계를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아이의 강한 선호 관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개인 아이가 자신의 관점에서 바라본 X보다 자신의 관점에서 바라본 Y보다 X를 강하게 선호한다라는 거는 자신의 관점에서 바라본 Y를 자신의 관점에서 바라본 X보다 약하게 선호하지 않는다. 이게 부정, 그러니까 논리학에서 부정 기호예요. 부정. 속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고 기본적으로 개인 아이가 자신의 관점에서 바라본 X와 Y를 무차별하게 느낀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X를 Y보다 약하게 선호하고 Y를 X에 비해서도 약하게 선호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선호를 바탕으로 결국에는 그 개인 아이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적 대안들의 집합에 대한 개인의 아이의 선호를 바탕으로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실현 가능한 모든 대안들의 집합에 대한 개인 아이의 선호를 도출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개인 아이의 관점에서 바라본 X를 개인 아이가 개인 아이의 관점에서 바라본 Y보다 약하게 선호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대안 X를 Y보다 약하게 선호한다로 이렇게 정의를 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두꺼운 R 같은 경우에는 각 개인이 지금 N명으로 이루어진 개인 N명으로 이루어진 사회인데 각각의 개인들마다 이와 같은 이제 선호 관계를 사회적으로 실현 가능한 그 대안에 가지고 있고 그런 그 선호 관계의 목록을 지칭하는 걸 R이라고 하겠습니다. R.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그 스크립트 F 그러니까 좀 약간 구부러지게 써 있는 F는 공집합이 아닌 사회적 그러니까 모든 사회적 대안의 모든 부분 집합들의 집합.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떠한 사회적 문제를 할 때는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사회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들이 실제 모든 사회적 대안들의 일부일 수가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어떤 현실적 제약 조건 하에서. 그래서 여기서 F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우리가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어떤 사회적 대안들을 좀 더 이제 X에 비해서 그러니까 몇 가지 이제 그 사회적 대안들을 추려서 만든 그 집합을 F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기 파이 같은 경우에는 개인 1부터 개인 N까지의 이제 각각의 사회적 대안들을 바라보는 그 관점 이게 그 관점을 나타내는 함수였잖아요. 그 함수의 어떤 리스트를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이제 대충 모형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사회적 선택 문제라는 거는 이 세 가지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회적으로 현실적으로 사회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들의 집합 F와 각각의 개인 I에서 개인 N까지의 선호 개인 I들이 그 사회적 그 실현 가능한 대상들에 대해서 선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각 개인 I부터 개인 N까지의 어떠한 관점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어떤 하나의 사회적 선택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사회적 선택 문제에서 뭘 하냐면 개인들의 선호와 관점을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실현 가능한 어떤 대안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선호를 도출하는 게 사회적 선택 문제예요. 개인들의 관점과 개인들의 선호들을 반영한 이를테면 뭐 다수결 같은 경우에도 개인 사회적 선호를 이렇게 도출하는 하나의 메커니즘이잖아요. 개인들마다 각각 그 사회적 대안들에 대한 선호들을 다 갖고 있고 그럼 다수결 투표에 의해서 그럼 사회적으로는 어떤 대안이 어떠한 대안에 비해서 선호가 되냐라는 거 이제 사회적 선호를 도출하는 그런 메커니즘인데 이거 마찬가지로 개인의 선호와 개인들의 관점을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그 도출된 사회 전체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실현 가능한 사회적 대안들에 대한 사회 전체의 선호를 P스타라고 지칭을 합니다. P스타. 여기서 P스타 중에서 이제 사회적 선택함수 C 같은 경우에 C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실현 가능한 사회적 대안들의 집합 F 중에서 다른 그러니까 그 다른 대안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보다 더 선호되는 대안이 없는 그러한 대안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회적으로 선택을 우리가 고려를 하고 있는 어떤 사회적 대안들이 XYZ가 있을 때 우리는 그러면 X를 사회적으로 선택하자 세 가지 대안들 중에 라고 했을 때 사회적으로 선택되는 그 대안들의 집합을 XC라고 하겠습니다. C.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사회적 그 선택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허용되는 모든 사회적 선택 문제 이제 FR, 파이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사회가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사회적 대안들이 있을 때 XYZ가 있을 때 뭔가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우린 사회적으로 무엇을 어떠한 대안 어떤 사회적 정책을 실현할래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실현시킬 수가 없네 라는 상태는 우리가 막고 싶은 거잖아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공허하지 않은 사회적 선택이라는 게 뭐냐면 어떠한 사회적 선택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실현 가능한 사회적 대안들의 집합에서 뭔가는 선택을 한다. 그러니까 공집합이 아니다. 사회적 선택이 공집합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어떠한 사회적 선택이 우리의 사회적 선택 어떤 메커니즘이 갖춰야 될 하나의 조건으로 그 고려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조건 C예요. 조건 C. 뭔가 사회적 선택이 이루어져야 된다. 실현 가능한 대안들 중에서. 이게 그래서 각 개인 아이와 개인의 관점에 이게 차례차례 나오면 덜 복잡해 보이는데 지금 애니메이션이 죽은 상태라서 그냥 이렇게 나와서 지금 재밌어요. 차근차근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개인 아이와 개인 아이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적 대안 XI가 있을 때 이게 뭐냐면은 XI와 마이너스 I가 붙어있어요. 마이너스 I. 이게 뭐냐면은 개인 아이의 관점에서 바라본 그 사회적 대안 X에 관해서 개인 아이의 사생활 영역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제외되어 있잖아요. 1부터 I-1 그리고 I+1에서 N까지 그러니까 개인 그 사회적 대안 X에서 개인 아이의 사생활 영역만 제외시킨 그 사회적 대안들을 이렇게 그 지시를 하는 기호입니다. 기호. 이렇게 있을 때 그럼 두 가지 사회적 대안 여기도 사실 XY 그러니까 개인 I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적 대안 X와 개인 I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적 대안 Y가 있을 때 여기 사실 I가 붙어야 돼요. 여기 위에. 그러니까 XI-I와 YI-I라는 거는 라고 했을 때 XI와 YI를 I 변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I 변형. I 변형 그러니까 두 사회적 대안이 I 변형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결국에는 개인 아이의 사생활 영역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의 사생활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개인 아이의 사생활 영역을 그러니까 두 대안이 있는데 두 대안이 아이 변형이다라는 거는 개인 아이의 사생활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제외한 다른 모든 개인들의 사생활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똑같은 상황.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를테면 X가 제가 흰색 티셔츠를 입고 있는 상황 Y가 다른 모든 것들이 동일한데 제가 파란색 티셔츠를 입고 있는 상황 그럴 경우에는 I 변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그 개인들의 사생활 영역에서는 동일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 사생활에서만 다른 사건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랬을 때 개인 I의 사생활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두 사건 A와 B가 있다고 했을 때 개인 I가
A를 B보다 자신의 사생활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A를 B보다 무조건적으로 더 선호한다 라는 거는 모든 I 변형인 XI와 YI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그 개인 I의 사생활 영역을 제외한 다른 모든 개인들의 사생활 영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동일한 두 사회적 대안 XY에 대해서 만약 개인 I는 만약 그 X에서 일어나 X라는 대안에서 개인 I의 사생활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Y이고 Y라는 대안에서 개인 I의 사생활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안이 Y라면 기본적으로 X는 그러니까 개인 I는 XI를 YI보다 강하게 선호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쉽게 말해서 이를테면 제가 파란색 티셔츠를 흰색 티셔츠보다에 비해서 무조건적으로 더 선호한다라는 게 무엇이냐면 만약에 두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색깔의 티셔츠를 입고 있는지를 제외한 다른 모든 개인들의 사생활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게 동일한 두 사회적 대안이 있고 한쪽 사회적 대안이 제가 하얀색 티셔츠고 한쪽 사회적 대안이 제가 파란색을 입고 있는 그 대안이 있다면 그런 모든 상황에서 제가 하얀색 티셔츠를 입고 있는 사회적 대안을 더 강하게 선호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별로 안 괜찮아 보이시는 것 같은데 많이 지나갔어요. 예. 근데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핵심이라서 이것까지 그러니까 일단 셋업이 끝났고 이제 뭐냐면 셋업이 끝나 그러면 이 상황에서 관점의 다원성을 저희가 어떻게 모형화하는지 그리고 관점의 다원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개인의 자유주의 권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개인의 자유주의 권리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좀 제가 빼먹은 문구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관점에서 그러니까 개인 아이가 관점의 다원주의 하에서 자유주의적 권리를 가졌다라는 것은 모든 사회적 선택 문제 FR 파이와 그 개인 아이의 관점에서 바라본 모든 사회적 대안 XI와 YI 그러니까 I 변형인 모든 사회적 실현 가능한 사회적 대안 XY에 대해서 그리고 XI가 이거를 추가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에서 XI가 개인 아이가 개인 아이가 XI를 YI에 비해 무조건적으로 선호를 한다면 지금 이거를 이 사이에 넣어주세요. 그렇게 되면 다음의 경우에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개인 아이는 그 두 사회적 대안들 중에서 Y가 사회적으로 선택되는 것을 거부할 수 제외를 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외를 어떠한 경우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 두 사회적 대안들에 대해서 관점이 동일하거나 만약에 그 자신의 자유주의적 권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개인 아이와 관점이 다른 개인 J가 있을 때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I가 인식하는 사회적 대안 X와 J가 인식하는 사회적 X가 다르거나 I가 인식하는 사회적 대안 Y와 J가 인식하는 사회적 대안이 다를 때 모든 개인 J는 적어도 개인 I의 선호를 약하게 동의를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러니까 제가 관점의 다원주의 하에서 자유주의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어떤 두 사회적 대안 X, Y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보기에 저의 사생활 영역에서만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제외한 다른 모든 개인들의 사생활 영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동일한 두 사회적 대안 X와 Y가 있을 때 제가 X를 Y보다 더 선호를 하면은 제 의사에 반해서 사회가 Y를 선택하는 것을 제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거부권이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저의 관점과 동일하거나 아니면 저의 관점과 다른 개인들이 존재를 할 경우
그 관점이 다른 그 개인들은 저의 선호를 선호에 약하게 동의를 할 경우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네요. 그래서 이게 아 이제 거의 됐어요. 그 이거 그냥 넘어가고 조건 L이 뭐냐면 그럼 모든 개인들이 이와 같은 자유주의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그 모형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모형의 구체적인 결과들을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이제 자유주의적 권리에 대한 그 기본적으로 관점이 다원주의 사회 하에서 자유주의적 권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관점이 다원화가 없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고 일단 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의 엔딩인데 이건 뭐냐면 모든 사회적 대안 X에 대해서 XI와 그리고 모든 개인들 I와 J에 대해서 XI와 XJ가 동일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어떤 사회적 대안 어떤 X가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동일한 방식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X를 개인과 상관없이 관점의 다원성이 존재를 하지 않는 그러한 호모지니어스한 관점의 호모지니어스한 사회인 건데 그럼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 권리가 작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러한 관점이 다원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개인들마다 제가 정의한 자유주의적 권리 체계를 그거를 부여를 하였을 때 항상 사회적 선택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회적 실현 가능한 어떠한 사회적 대안들의 집합 중에서 그걸 사회적 선택이 공집합이 아니라는 게 보장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관점이 다원화가 없을 때 자유주의적 권리 체계가 올바르게 작동한다라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관점의 다원성을 무제한으로 허용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그럼 무제한적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의 관점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됐을 때는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은 개인의 자유주의적 권리와 사회적 공허하지 않은 사회적 선택과 무제한적 도메인 다원주의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 동시에.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관점의 다원성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게 될 경우 우리는 자유주의적 권리 체계가 작동이 불가능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관점이 무제한적으로 허용이 될 경우에 우리가 지금 고려하고 있는 이를테면 사회적 정책이 몇 개가 있다, XYZ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사회적으로 어떠한 정책을 실현하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것도 실현하지 못해라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관점이 무제한적으로 이제 허용 가능해질 때.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제 자유주의적 권리 체계를 올바르게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가 관점의 다원성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 관점의 다원성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왜냐하면 관점의 다원성을 완벽하게 제거를 하는 거는 이제 현대 자유주의적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독재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한적 관점의 다원성이라는 개념을 정의할게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관점의 다원주의는 허용을 하면서 이게 뭐냐면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개인의 어떤 사생활 영역에 대한 어떤 공적인 구분에 관해서는 모두들 동의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한 그 두 가지 조건들 중에서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대한 공적인 구분에 대한 동의 플러스 각각의 사회적 대안들의 존재론적 지위에 대한 어떤 동의가 있을 때 이 제한적 관점의 다원성이 이제 충족되는 조건은 그 앞서 말한 그 두 개의 조건 중에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대한 공적인 구분을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을 강제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개인들은 각각의 사회적 대안들에 대한 존재론적 그것의 존재론적 지위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그래서 관점의 다원성은 그 허용을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대한 구분은 모두들 동의하게 만드는 제안입니다. 이 경우에는 결국에는 다시 사회적 자유주의적 그 권리 체계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이제 그 사회적으로 실현 가능한 사회적 대안들의 어떤 집합이 있을 때 거기에 무조건 사회적 선택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먼저 번에 나온 이제 제 생각에 시간 관계상 이거 마치고 그냥 발표를 그냥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한번 그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말했던 이제 예. 예. 제한적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예. 여기까지 박제하다면 개인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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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정의상으로는 그게 어떠한 제안이냐면 제가 만약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정훈 너의 사생활 영역은 여기까지야라고 일종의 어떤 사회적 법이라든가 어떤 그런 그거에 의해서 공적으로 어떤 정한 어떤 범위가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 범위에 대해서 존중을 한다라는 의미. 기본적으로 어디까지가 사생활 영역이고 어디를 벗어나면 그건 더 이상 사생활 영역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다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어떠한 보편적 사회 전체의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제한을 하면 된다는 거. 근데 이걸 보시면 약간 이해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실 수도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잠깐 그게 다시 이성의 저와 B 아까 그 사례 기억나시죠? 그리고 관점이 다원성이 존재를 하는데 이 관점의 다원성은 기본적으로 제한적인 다원성의 도메인 이 조건을 충족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A와 B가 다음과 같은 선호를 가지고 있다고 쳐봐요. 다음과 같은 선호.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A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동성애자인 B가 동성인 누군가와 결혼한 상태와 아무와도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동일하게 인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무차별하게 느끼는 거고 기본적으로 자기가 결혼한 상태를 결혼하지 않는 상태에 비해서 선호를 하는 이러한 선호를 가지고 있고 개인 B 같은 경우에는 역시 자기가 자신이 바라는 어떤 동성인 누군가와 결혼하는 상태를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 비해서 선호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MM과 MN을 비교를 하게 되면 이 두 경우는 B의 사생활 영역에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의해서만 달라요. 그렇죠? 왜냐하면 첫 항은 둘 다 M으로 동일하니까. 그러니까 개인 A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결혼을 한 상태고 이거는 개인 B가 자신이 어떤 동성인 누군가와 결혼한 상태 이거는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했을 때 개인 B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MM에 비해서 MM을 MN에 비해서 선호를 하잖아요. 강하게. 그래서 이때 B는 자신의 자유주의적 권리를 통해 자신이 선호하지 않는 MN이 사회적으로 선택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이걸 제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개인 B 같은 경우에 MN의 상황을 집합 C에서 집합 C의 원소가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권리의 실현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NM과 NN을 통하면 이거는 이것도 역시 개인 B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자신의 사생활 영역에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지에 의해서만 다르고 개인 A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이 경우에 자신의 자유주의적 권리를 통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이 두 대안에 의해서 개인 B는 NM을 NN에 비해서 더 선호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선호하지 않는 NN이 사회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것이 선택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고 마지막으로 MM과 NM을 보면은 개인 B의 사생활 영역에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동일한데 결국에는 개인 A가 결혼했는지 또는 결혼하지 않았는지에 의해서만 차이가 나는 두 대안들입니다. 이 경우에 자신의 자유주의적 권리를 통해서 여기 보면은 MM을 MN에 비해서 NM에 비해서 선호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선택. 그러면은 이 네 가지 사회적 대안들 중에서 유일하게 사회적으로 선택되는 거는 각자가 자신이 이제 선호하고 있는 성별의 누군가와 결혼을 한 그 사회적 대안이 결국 각자의 그 자유주의적 권리와 실현을 통해서 결국 사회적으로 실현이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제한적 다원주의 하에서는 자유적 권리 체계가 작동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기 일단은 근데 뒤에 나가면 이것도 역시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그 논문에서는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일단은 그 보고 마지막 결어만 이제 읽어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는 제가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필연적으로 저마다 믿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이 다른 관점의 다원주의로 연결이 되는데 이제 제가 오늘 발표해드린 논문에서는 보여진 형식적 결과들은 이러한 관점의 다원주의가 자유주의적 권리체계의 올바른 사회적 실현에 이제 새로운 도전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만약 사회가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각자에게 부여된 사생활 영역에 대한 공적인 구분에 동의를 할 수 있게끔 관점의 다원성을 제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사회가 항상 모든 개인들의 자유주의적 권리들을 존중하면서도 공허하지 않은 사회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러한 해결책도 만약 사회가 만장일치의 원리에 근거한 강한 파레토 조건을 받아들이는 순간 무너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의 자유주의적 권리를 완벽하게 실현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예, 발표를 해드렸습니다. 예, 집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impossibility of liberal rights in a diverse world. 참, 제가 이제 보통은 이제 경제학 하시는 모양의 분야가 많으니까 중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은 굉장히 하드코어 디어리예요. 그러니까 경제학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응용과 미론이 있고 이론 중에서도 이제 하드코어 쪽이라서 그러니까 아주 흔하지 않은데 아주 이쪽 분야에서는 굉장히 프론티어에 계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발표하시면서 아무도 못 알아듣게 발표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나름대로 아주 심플리파이해서 이제 요약 정리하는 그런 토론을 준비했는데 막상 보니까 너무 설명을 잘하세요. 쉽게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굳이 다시 요약 정리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아주 단순한 이제 현실적인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두 명의 플레이어, 보통 플레이어라고 부르는 두 명의 사람이 있다고 쳐보죠. 여기 이제 첫 번째 나오는 N12가 제가 1번 사람이고 예를 들어 제 아들이 제 2세 2번 사람입니다. 두 명이 있고 각각의 사생활의 영역에서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요새 사생활이란 건 제 방과 제 아들의 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방에서는 페인트칠을 새로 할 수도 있고 아무 짓도 안 할 수도 있고 PN 제 아들 방도 마찬가지로 페인트칠을 새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럼 결국에 사회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네 개의 스테이트는 그 두 가지 각각의 개인의 사생활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이벤트의 이제 칼티지안 프로덕트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양쪽 방이 다 페인트칠 되는 거, 내 방만 되는 거, 아들 방만 되는 거, 둘 다 안 되는 거 이렇게 네 가지의 이제 스테이트가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 이제 이 네 가지 스테이트에 대해서 각각의 사람, 저와 제 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선호를 가지게 돼요. 어떤 상황을 더 좋아하는지. 이거 근데 왜 안 나오죠? 아, 아까 그 말씀하신 애니메이션이 이거 다 애니메이션인데.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제가 테이블로 그려봤습니다. 보면은 저는 제 방은 페인트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제 아들도 마찬가지로 페인트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네 가지 스테이트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각각의 선호를 제가 그냥 간단하게 숫자로만 표현해봤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숫자가 이 스테이트에 대한 저의 행복감. 두 번째 숫자는 파란색은 제 아들의 행복감입니다. 둘 다 페인트칠이 돼 있으면은 15씩 얻는 거고요. 제 방이 페인트, 그러니까 자기 방이 페인트 칠돼 있으면 10, 남의 방이 페인트 칠돼 있으면 5를 얻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제 방만 돼 있으니까 저는 10인데 아들은 남의 방만 돼 있으니까 5를 얻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선호 체계가 있다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 이걸 간단하게 나타내면은 플레이어 1 제 입장에서는 둘다 페인트 칠돼 있는 게 제일 좋고 15, 그 다음은 제 방만 돼 있는 거, 그 다음은 아들 방만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아무 방도 안돼 있는 거 이런 이제 선호 체계를 갖게 되는 거죠. 제 아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돼 있는 거, 그다음 자기 방만 돼 있는 거, 남의 방만 돼 있는 거. 제가 잘못 썼네요, 여기는. 남의 방만 돼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둘 다 안 돼 있는 거. 이런 식의 이제 선호 체계 갖는다고 이제 디파인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인코퍼레이트 하신 부분은 여기에 이제 각각 개인의 관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관점이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은 실제로는 PP라는 일이 일어났는데 내 관점에서는 PN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NN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른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나타난 어떤 이벤트의 조합들이 다른 식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S라는 이제 이벤트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바라봤을 때 나타나는 내 관점으로서 투영돼 나타나는 것을 이제 SI라고 부르겠습니다. 결국 이제 S1은 제가 바라본 관점에서의 S고 S2는 이제 제 아들이 바라본 관점에서의 S가 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처음에 실제로 나타나는 것 그리고 그걸 이제 저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해석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텐데 이걸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일단은 실제로 나타나는 걸 X, Y, Z, W 이걸 이제 어떤 이벤트라고 생각하고 일종의 이제 뭐 스위치 버튼이라고 생각하면 X라는 버튼을 누르면은 요 일이 일어나고 Y라는 버튼을 누르면 요 일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관점을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X라는 버튼을 누르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이제 자기의 관점에서는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자, 만약에 제가 본 관점, 어떤 특정한 S에 대해서 제가 본 관점과 상대방이 본, 제 아들이 본 관점이 동일하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동일한 것뿐만 아니라 그게 실제로 어떤 일어나는 일을 정확하게 본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 관점이라는 게 일단 무시돼도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에 이걸 이제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건 뭐냐? X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X가 BP입니다. P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가 보면 이게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Y라는 일이 일어났을 때 저는 여전히 Y가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Z, W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그대로 그냥 바라본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로 X, Y, Z, W라고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관점에서 어떤 왜곡이 전혀 없는 상태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럴 때 자유주의적 권리라는 건 뭐냐면은 아까 뭐 잘 설명해 주셨지만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해를 주지 않는다면 내 사생활 영역 안에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뭐 간단하게 뭐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자유주의적 권리를 존중한다라는 건 어떤 거냐? 여기서 봤을 때 자, 뒤에서 보니까 잘 안 보이네. 여기서 보면 이제 X, Y, Z, W라는 네 가지 기존의 스테이트에 대해서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일단은 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전 선호가 X, Y, Z, W 순으로 돼 있죠. 15, 10, 5, 0. 그렇다 그러면 X와 Z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X라는 거는 둘 다 방이 페인트칠 돼 있는 거고 Z라는 거는 상대방은 여전히 페인트칠 돼 있는데 나는 페인트칠 안 돼 있는. 그러니까 두 가지 스테이트에서 보면은 상대방 입장에서 달라질 게 없어요. 저만 달라졌어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 나의 사생활 영역에서만 내 방에서만 페인트칠이 되든 안 되든 바뀐다는 거야. 그러니까 X와 Z에 대해서 일단 상대방은 똑같으니까 저는 나의 사생활 영역에서의 변화에 대해서 뭔가 선택할 권리를 갖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X는 내가 15를 얻고 Z는 5를 얻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아, 나는 Z라는 거를 사회적 선택으로부터 veto할 수 있는 그 제거해 버릴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게 자유주의적 권리를 갖는 거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YW도 상대방은 어차피 페인트칠 안 돼 있고 나만 선택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나의 선호에 따라서 W라는 걸 제거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같은 이유로 이번 플레이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번에 비교를 해야 되겠죠. 나는 똑같이 내 방은 P인데 상대방 제 아들방은 되거나 안 되거나 하니까 이 둘 중에서 본인이 싫어하는 Y라는 걸 제거할 수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W 제거할 수 있고 이런 식의 이제 제거 과정을 통해서 남는 건 결국은 뭐냐면 X가 남았네요. 결국은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 이게 이제 결국은 사회적 선택을 받은 셋에 있는 원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선택을 받은 셋이 empty set이다. 그 뭐라 그러죠? 공집합이다. 라고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지워버리고 놨더니 아무것도 안 남더라. 결국은 선택할 게 없더라. 이런 이제 의미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관점이 다르다는 게 어떤 의미냐? 이걸 이제 여기서 다시 설명을 하자면 이 보면은 이제 파이라는 게 결국은 관점이에요. 이게 투영되어 나오는 함수. 근데 1과 2의 관점이 다르다는 건 하나의 예를 들자면은 저희 집에 이제 제 방과 제 아들 방이 있는데 어차피 제 돈 주고 사진 않았어요. 전세입니다. 어차피 제 돈 주고 얻은 전세인데 제 아들 방이 어디서 다 내 방이지.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사생활 영역을 제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보니까 양쪽 방을 다 페인트 칠하는 게 내가 볼 때는 내 방도 페인트 칠되고 내 아들 방도 페인트 칠된다고 보는 게 아니고 둘 다 내 방 페인트 칠되는 거고 얘는 방도 없는 애야.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X라는 게 여기 갖다 붙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결국은 다 내 방이니까 요거나 X나 Y나 둘 다 나한테는 하나의 스테이트처럼 보인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내 방이 안 돼 있으면 다 안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 다 내 방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두 개가 같은 스테이트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어떤 관점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은 실제 상황인데도 이걸 이제 투영했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인식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저의 선호도 이제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제 선호라는 건 첫 번째 X, Y, Z, W 위에 만들어진 선호가 아니고 실제로 이제 실현되는 거에 대한 선호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저는 X, Y가 indifferent한 여기 보면 이제 물결 표시가 보통 indifferent라는 표시입니다. indifferent하고 W하고 Z도 마찬가지로 indifferent하고 근데 둘을 비교하자면 10과 0을 얻는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X, Y가 Z, W보다 이제 좋다 이런 식의 이제 선호를 갖게 되겠죠. 뭐 B 그러니까 제 아들 경우에는 뭐 달라질 게 없었고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정리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네 개가 나오는데.
저도 이제 네 번째 거 뺐으니까 딱 보니까 네 번째 거까지 절대 갈 수 없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거 1, 2, 3번만 정리를 했는데 어떤 거냐면 다이버시티가 전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관점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건 그러면 이런 자유주의적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적 선택이 가능해지려면 관점의 다양성에 어떤 제약이 필요한가? 그래서 아까 이제 선생님 질문하신 것처럼 이거를 이제 표현할 때 사실 어떤 제약을 가해야 되는가라고 표현하면 사실 이게 해석하기 참 애매해요. 이거 제약을 관점의 제약을 가한다는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요, 듣기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관점에 어떤 제약이 있었다면 가능했을까? 이런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관점에 어떤 제약을 가한다는 자체가 저도 잘 와닿지 않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약을 가한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뭐냐? 내가 내 사생활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상대방이 다른 식으로 인식하더라도 그 사생활 영역만큼은 보장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막 다양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다양은 하지만 일단은 사생활 영역에 대한 것만큼은 이제 서로 이제 공유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의 제한적인 관점의 다원성을 우리가 이제 담보한다면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라. 예, 개인 간의 관점의 다양성이 이렇게 이 정도로만 제한되어 있다면 그때는 모든 자유주의적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적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세 번째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직관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적 권리를 이제 인정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적어도 사생활의 영역에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해를 주지 않는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주의적 권리다라고 한다 그러면 일단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생각하는 사생활 영역 내가 이 방은 내 방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다 인정해 준다 그러면 당연히 그걸 만족시키는 어떤 소셜 초이셋이 이제 존재하겠죠. 근데 문제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 예를 들어서 나는 이방이라고 분명히 이방이 내방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은 또 막 다르게 생각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러면 결국은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한 번에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사회적으로 선택 가능한 셋이 이제 없어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였고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제약이 되면 가능하겠느냐? 서로 다양은 하지만 적어도 이방이 내방이라는 것만큼은 다들 이제 존중해 준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는 다시 백백 돌아가서 이제 그러한 사회적 선택이 가능해지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직관적인 생각이 들어서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사실 이제 여기 디파인된 거를 보면은 자유주의적 권리라는 걸 이제 어떻게 디파인했었냐는 기억하시겠지만 좀 전에 보셨으니까 일단 사람들이 나와 다 모든 관점을 동일하게 갖고 있거나 혹은 다르게 갖고 있다 그러면 적어도 나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을 정도로 뭐 싫어하거나 그러진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내가 싫은 거를 내가 배제시킬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자유주의적 권리라고 해서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가 뭔가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다 나랑 일단은 관점이 같아야 되거나 그러기 사실 쉽지 않죠. 아니면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의 선호 자체가 내가 원하는 선호와 그렇게 반하지 않거나 이런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 조건을 만족시키기가 쉬워지지 않을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이 많아지면은 제가 비토시키고 싶어도 옛날에 한 명 있을 때는 걔만 동의하면 비토할 수 있었는데 이제 100명이 있으니까 100명한테 다 이런 식의 조건이 맞아떨어져야지 내가 비토할 수 있을 텐데 그럼 비토하기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그럼 기존에 생각했던 사회적인 어떤 소셜 초이스셋 안에서 싫은 것들을 사람들이 막 비토해낼 텐데 그러고 남는 게 지금 널셋이 된다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고를 게 없다 이런 상황인데 사람이 많아지면은 비토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오히려 널셋되는 게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동시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기가 어려워져서 비토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지만 두 번째로는 많은 사람이 생길수록 각각 사람들이 또 비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소셜 셋에서 비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또 많아질 수 있겠죠. 이런 두 가지 효과가 사실은 같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두 번째 효과가 다미네이트 한다는 건데 결국은 거기서 이제 정리 2에서 보면은 아주 뭐 디테일한 걸 보면은 그 소셜 초이스 그러니까 스테이트의 넘버가 4개 이상 되고 그리고 거기 이제 인볼브된 사람이 4명 이상 되는 경우에 이제 그 소셜 초이스셋이 널셋이 된다라는 건 이제 증명하고 있는데 실제로 증명 과정을 이제 보니까 그 사람들의 숫자가 4명 이상이 되는 건 전형적인 이제 보인 것 같은데 그
choice 그 뭐죠? state의 넘버가 네 개 이상이라는 걸로 보인 건 아니고 일단 네 개라는 걸로 일단은 보이긴 했어요. 그래서 약간은 그게 두 개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다시 얘기하면 사람이 예를 들어 네 명 있는데 스테이트가 다섯 개 있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이게 배제가 되는 건지, 그러니까 그런 impossibility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가 약간 좀 이제 약간 의문스러웠던 점이 하나 있고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관점의 다양성이 이제 사실 어디에서 기인하는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주 제너럴하게 관점이 어떤 식으로 제한적으로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이런 조건에서 소셜 초이스셋이 난 엔티셋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시스테메리컬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관점의 다양성이 어떤 특정한 것에 예를 들어서 제가 상대방이 이제 어떤 사적인 영역에 동의하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만들어져서 그게 관점의 다양성에 투영되면 그게 어떤 시스테메리컬리 관점의 다양성이 이제 모델링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원인에 대해서 관점의 다양성이 나타나는 것을 각각 분리해서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했었고요. 시간이 너무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